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남이 힘들어 개발한 기술을 훔치는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상대방의 소송에 맞서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행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로 미국 법원은 증거 인멸에 대해서 매우 가혹한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SK 이노베이션의 위법 행위가 바로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판결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LG화학으로부터 훔친 전기배터리 관련 기술 절도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SK이노베이션이 전사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위법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확고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문은 3월 21일 날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고의적인 증거 인멸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판 과정을 방해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특히 증거 인멸 행위에 민감한데 이번 소송은 증거 인멸과 포렌식, 이른바 디지털 증거 보존 명령 위반 등 법정 모독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SK 이노베이션이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증거 인멸 행위를 조직적이고 고의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LG화학의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은 정당하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을 인지한 2019년 4월 9일부터 증거 보존 의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논란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문서들을 삭제하거나 또 삭제하도록 방조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SK이노베이션 측이 저지른 증거 인멸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17년 12월 LG화학이 대전지법에 자사 직원들의 국내 전직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자 본격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활동에 개시합니다. 2018년에는 팀룸에 존재하는 LG화학 관련 자료, 경쟁사 비교 자료, LG화학에서 취득한 자료를 다른 위치로 모두 이동시키고 이메일을 삭제하라. 이런 증거 인멸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2019년 4월 10일에는 LG화학 관련 삭제 대상 파일 980개를 정리한 그런 리스트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리스트가 발견된 경위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리스트를 작성한 LG화학 출신 직원이 이 리스트를 삭제한 뒤에 휴지통을 비우지 않은 채로 자신의 컴퓨터에 담긴 파일 자료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증거로 제출하는 바람에 모든 증거 인멸 행위가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이런 상황에서 적법한 법적 제재는 오직 조기 패소 판결뿐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ITC의 최종 판결은 올해 10월 5일에 내릴질 전망입니다. 최종 판결에서는 관세법 337조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위반 여부와 SK의 미국 내 수익 금지 조치 등에 관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양측이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에 이른 그 시점부터 소송이 종료되게 됩니다. 기업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그 의미를 해석합니다. 한국 기업끼리 그동안 관행처럼 돼 있던 기술 빼내기, 사람 빼내기, 기술 뺏기기 등 정근대적 관행이 바로 미국의 사법당국에서 철퇴를 맞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LG화학 측으로서는 승소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이 SK 이노베이션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보상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느끈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LK 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지난달 조기 패소 판결이 나왔을 때 밝힌 것처럼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 위에 달라진 것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SK 이노베이션은 지난해 3월부터 미국의 조지아주에 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9,900억 원을 들여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또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채 ITC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게 되면 2022년부터 폭스바겐 측에 공급할 수 있는 전기배터리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 기업끼리 그렇게 미국까지 가서 소송을 할수 있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소송의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 결론을 끌어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정관 예우와 같은 부분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LG화학이 좀더 공정한 사법적 판단을 얻기 위해서 미국 내의 법원에 판결을 부탁한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기술을 탈취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랜 기간의 노력의 결과물을 탈취한 상대방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을 훔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의 재산을 훔치는 겁니다. 재산권을 침해하는 아주 비열한 그런 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정말 SK이노베이션의 기술 절도 행위를 이어서 조직적인 증거 인멸 작업은 부도덕하고 부정직하고 불법적인 일입니다.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